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기초 강의 제15회. 자, 이번 시간에는 포트폴리오 저번에 제가 어떻게 구성하는지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리고 순환매와 차별화 장세 이런 것들도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포트폴리오를 정말 내가 구성해 놓고 실제로 어떻게 매매에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관심 종목에 5개 종목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자, 그렇습니다. 저번 시간들, 방송을 보셨다면, 이렇게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을 섹터별로, 자, 삼성전자 IT죠. 현대차, 자동차죠. 현대중공업, 조선이죠. 자, 카카오, 자, 코스닥입니다. 현대건설, 건설주입니다. 요렇게 5개의 섹터에서 여러분들 관심 종목을 이렇게 뽑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5개 종목 정도를 내가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설정해 두는 겁니다. 자, 이 관심 종목을 5개를 한꺼번에 다 사는 것이 아니고요. 자, 이렇게 관심 종목을 뒀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업종별로 순환매가 오고 업종 내에서 주도주를 매매하셔라. 자, 여기에 있는 종목들은 다 업종 내에서 주도주들입니다. 대장주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그러면 맨 처음에 제가 작년 말을 기준으로 제가 한번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구성했다 치고 2017년도 나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자, 그렇게 한번 포트폴리오를 운영한다고 가정했을 때를 한번 설명해 보죠. 자,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 300만 원 정도는 예비비로 둬야 나중에 포인트가 나왔을 때 매수를 할수 있는 그런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한 700만 원 정도, 맥시멈 한 800만 원 정도로 이 5개 종목 안에서 한 서너 종목을 가지고 매수 포인트가 나오는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 연말에 자동차주가 이제 턴하기 시작했거든요. 자동차, 현대차. 자, 여기 보시면 12월 기점으로 제가 주식생 초보 탈출기 보시면요. 자, 저 자매 방송이라고 할수 있죠. 닥터K가 방송하는 자매 방송. 주식생 초보 탈출기 1회 보시면 제가 맨 처음 선두를 현대차로 그때 방송을 했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겠죠. 자, 이렇게 긴 하락 구간을 돌파해내고 저의 방송은 다 일맥상통하거든요. 여기서 진정한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날이 매수 타이밍이거든요. 이날이 언젠가 하면, 자, 12월 19일입니다. 자, 보셨죠? 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하락 추세를 다 돌파하고, 눌림목을 조정을 가볍게 주고, 자, 모든 이평선 다 깔아놓고 지지받으면서 양봉 쓸 때,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라 그랬거든요. 정배율이지 않습니까? 그죠? 요게 아직까지 완벽하게는 되지 않았지만, 그죠? 요렇게, 모든 이평선 다 돌파하고 난 다음에 눌림목 주고 다시 갈때 양봉 섰을 때입니다. 거기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좀 큼지가게 서면 더 좋을 텐데 이런 말씀도 드렸거든요. 자, 이때 매수를 할수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12월 19일 한 300만 원 정도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언제 매도해야 된다 그랬죠? 총정리에 좀 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일 지지하면서 샀으니까 20일 깨질 때까지 홀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깨졌거든요. 자, 그러면 1월 23일 날 이제 나는 매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매도를 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종목들을 쭉쭉쭉 보니까 자, 이 삼성전자가 이제 포인트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월 23일이면 여기죠. 자,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자, 어긋나는 거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20일을 받쳐놨죠. 자, 양봉을 세웠죠. 거래량 이전보다는 조금 더 거래량을 세우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1월 23일. 자, 포트폴리오 교체하는 겁니다. 자, 현대차 샀던 거를 교체를 하는 겁니다. 자, 1월 23일. 자, 이날입니다. 자, 그리고, 그럼 포트에는 아직도 300만 원입니다. 현대전자랍니다. 말을 잘못했습니다. 삼성전자 매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자, 1월 26일까지만 들고 갑니다. 예측 매도를 합니다. 어이구, 이번에는 20일 깨기 전까지 안 들고 있네. 자, 왜 그랬는가 하면요. 제가 주식 생초보 탈출기
예고편에도 설명을 해드렸고, 자, 많은 방송들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많이 해놨거든요. 혹시 보신 분들은 이해가 좀 되시죠? 자, 왜냐하면 목표치였습니다. 예측 매도를 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때까지 방송에서. 자,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왔으니, 이 밴드만큼 오를 수 있다 가정을 하고, 그러면 150만 원에서 50만 원 오르면 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 매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186만 원 샀다 치고요. 그러면 200만 원이면 15만 원 올랐지 않습니까? 15만 원도 작은 수익이 아닙니다. 180만 원, 15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한 7, 8% 이상 수익이 났잖아요. 여러분들 홈런만 치시려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 장세가 제가 되돌려 보여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뺏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1월 23일 한번 볼까요? 자,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일단 자, 여기가 1월 23일이죠. 자, 이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고점대에서 이렇게 조정받고 있으면서 빌빌빌 되는 구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쭉쭉 들고 간다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이거든요. 이렇게 예측 매도, 목표치 근처에 왔으니까, 자, 매도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1월 26일까지는 이제 포지션 다 청산됐습니다. 현금 100% 들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현대건설을 딱 보니까, 우와, 여기 뭐 서잖아요. 그죠? 자, 이날입니다. 모든 이평선들 다 돌려내오고, 다 돌려세우고,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거래가 섰잖아요. 자, 1월, 자, 2월 1일 날 매수를 하는 겁니다. 현대건설. 자, 2월 1일 날한 300만 원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일 깨기 전까지 꾸준히 들고 간다면 이날, 자, 4월 3일까지 홀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수익이 한 4만, 뭐, 4만 2,700원대에서, 자, 이 정도면, 자, 한 6천원 정도 이상은 수익이 났죠. 그죠? 4만 2천원에 6천원이면, 이것도 뭐 4천원 이상, 그러니까 15% 이상 수익이 났죠, 그죠? 자, 그러면 1월 말부터 4월 3일까지는 현대건설이 지금 보유 중이고요. 자, 그리고 아까 삼성전자가 이제 매도를 다 했었고, 이제 현대차를 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제가 앞 방송을 돌려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수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게 매수 타이밍이 아직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매수 타이밍이 나오죠. 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사고 팔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계속 이 종목을 계속 돌려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포인트 나올 때까지. 자, 이날 보시면 외국인 매수도 동반됐어요. 며칠인가 하면 2월 15일. 자, 2월 15일 한번 볼까요? 자, 2월 15일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쪽에서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종목은 두 종목이 되겠죠. 현대차와 아까 현대건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월 30일 날. 자, 그런데 여기서 자, 3월 3일 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자, 음봉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자, 이런 데서 뭐 전고점이나 이런 음봉에서 먼저 챙기지 못했다고 가정하면 별 수익이 없었겠죠. 아니면 조금 손실로 마감했습니다. 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 관심을 가지라 그랬죠. 이때 다시 또 재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이평선 다 돌려놓고 20일 돌파했지 않습니까? 자, 3월 14일 날또 매수해서 자, 여기서 또 파는 거예요. 자, 3월 24일 날. 그렇죠? 이거는 자, 목표치도 완성이 되었고 고점에서 상당한 기간 상승하고 난 다음에 이평선을 뚫을 때 5일 이평선을 큰 음봉으로 깨면 예측 매도 할수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아직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말 바꾸기 하나?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나중에 다 들어보시면 또 이해가 되실 거예요. 목표치가 여기서 13만 5천원에서 15만 원이면 13,000원이지 않습니까? 목표치 설정 우리 어떻게 한다 했죠? 추세상에서. 자, 여기서 14만 천원에서 13,000원 더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15만 4천원이죠. 15만 4천원을 넘고도 넘었습니다. 그러면 슈팅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목표치를 달성하고 난 다음에도 엄청 더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큰 음봉이 떨어지면서 오이를 깰 때는 이때도 매도 시그널인 겁니다, 여러분. 자, 이해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차차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때 매도를 하고 나면 며칠입니까? 3월 24일이죠. 3월 24일 현재 아까 현대차와 현대건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또 지켜보는 겁니다. 자, 3월 3일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를 보죠. 자, 3월 6일 날 보시면 3월 3일 날 이날 내가 매도했는데 이게 전고점 구간인데 전고점 목표치 왔다고 여기서 예측 매도를 했는데 이걸 뚫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때 매수도 같이 갈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점을 찍고 자, 다시 이 고점 권역에 왔을 때 힘없이 밀려버린다면 예측 매도 가능하고요. 적어도 이날은 매도했겠죠. 3월 31일 이렇게 중간에 또 매수를 할수 있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현대건설 하나 남아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코스피가 고점 권역에서 자꾸 조정을 받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나을 수 있다고 제가 방송을 했거든요. 여러분 다 돌려보시면 다 제가 거짓말하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카카오로 돌려볼 수 있는 겁니다. 시선을 카카오로 돌려보면 카카오가 최근에 대량 거래들을 외국인이 거래를 세우면서 귀관이 막 쓸어담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자, 그러나 단기 고점 권역 9만원 권역에 와서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 이날이 포인트가 되겠죠. 4월 12일 날. 자,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제가 매수해라고 하는 지점은 똑같습니다. 4월 12일 날 이제 포트를 카카오로 채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코스피는 이제 아무런 그 보유가 없게 되겠죠. 4월 3일 날 아까 현대건설까지 매도를 해버렸으니까. 그죠? 이날.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는 카카오 하나로 지금 들고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을 좀 여시고 들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 제가 끼워 맞추기 한거 하나도 없거든요. 방송을 돌려보십시오. 천천히 돌려보시면서 매매했던 날짜들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실제 매매가 아닙니다. 제가 가상으로 지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그렇게 할수 있다고 말씀드린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되지도 않은 자리에서 매수해라고 이땐 매수해야 된다고 말한 적이 없고 또 기존에 전략과 관계없이 매도한 적 없습니다. 자, 목표치 달성했을 때와 20일 깨었을 때 그리고 목표치를 달성하고 슈팅이 걸렸을 때는 5일선 터치할 때 장대 음봉이 나와도 매도할 수 있다. 그리고 매수는 모든 것들이 정배열로 돌려내고 바로 다이렉트로 크게 돌파하는 이런 양봉이나 아니면 정배열로 돌려내고 눌림목 주고 다시 가는 이런 양봉이나 자, 아니면 상승 추세 중에 지지받고 있었는데 자, 전고점을 뚫어버리는 양봉이나 이런 지점에서만 제가 매수를 해라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요. 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마음을 여시고 한번 차근차근 제가 했던 방송 되돌려 보시면서 한번 공부해 보시고 참고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